텍사스 레인지라고 하는 상당히 재미있는 표시 방법입니다. 자, 1에서 20까지는 이렇게 점 두 개로 표시를 합니다. 그죠? A부터 Z까지는 마찬가지 점 두 개. K부터 Z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숫자는 이렇게 인용부호 없이 하고 문자 이럴 때는 인용부호, 그것도 hot 인용부호, 그죠? 이런 싱글 코트라는 거 잘 봐두셔야 됩니다. 상당히 재밌죠? 24, 근데 재밌는 게 뭐냐니까 이거 이렇게 2468 이렇게 20까지 하고 싶다. 그럼 앞에 두 개만 적어주면 돼요. 24 그리고 끝부분, 그죠? 36 끝부분 이러면은 보면은 여기는 재밌는 부분이 뭐냐니까 이 20이 포함되어 있잖아요. 근데 여기 20이 없죠. 그죠? 왜냐니까 36에서 마지막 끝나는 지점이 여기인데 이 20은 포함이 안 되니까 18까지만 딱 나타나는 거예요. 상당히 좋죠.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0.1, 0.3 해서 이렇게 쭉 나가는 건데 마지막 부분이 1이라는 거지 1이 포함된다는 건 아니에요. 그죠? 그럼 0.1, 0.3, 0.5, 0.7 하다가 좀 이상한 수가 나오게 돼요. 상당히 재밌는, 그죠? 이게 또 1로 표현돼가지고 1을 넘어서도 표현됩니다. 이거는 좀 어느 상에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? 치명, 본질적인 사소하지만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해스컬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뭐 버그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일종의 버그죠. 자, 이거는 또 사이클 볼까요? 사이클은 끝도 없이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. 1, 2, 3, 1, 2, 3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. 이게 사이클입니다. 무한 반복하는 거죠. 그 중에서 10개를 골라라. 그러면은 1, 2, 3, 1, 2, 3, 1, 2, 3, 1 이렇게 되는 거죠. 그죠? 1, 2, 3을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. 주의해야 될 점은 사이클 1, 2, 3 할 때 보면은 요 리스트 1, 2, 3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요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 3개가 같은 순서로 계속 반복되는 새로운 리스트가 나오는 거예요. 그죠? 그 점 주의해야 됩니다. 근데 상당히 재밌는 게 있죠. 뭐가 재밌느냐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? 이러면 시스템 다운되죠. 무한 루프에 빠져가지고. 그런데 해스크는 안 그래요. 해스크는 무한 루프라는 게 없습니다. 이렇게 하더라도 레이지 로딩이라고 그래요. 그걸 레이지. 레이지라는 게 무슨 말이죠? 게으르단 말이죠. 레이지 로딩 해서 이렇게 해두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테이크 10, 10개를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. 그러면 10개만 딱 만들어내는 거죠. 그때 호출할 때.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. 사이클 LOL 했을 때도 이렇게 이제 빈칸 들어있잖아요. 빈칸까지 해서 여기에 이제 12개를 반복하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네 개. 그죠? 지금 4개잖아요. 4개니까 이게 3번 반복되겠죠. 이 3번 반복된 게 이겁니다. 그죠? 이것도 무한 루프에 빠지는 거죠.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에 의하면은.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. 이렇게 기증하더라도 해스컬이 이걸 무한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테이크 12 이렇게 하면은 딱 12개만 만들어내고 그걸 끝내요. 그죠? 리피트도 마찬가지입니다. 리피트도 사이클하고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사이클은 여러 개가 순환되는 거고 리피트는 하나가 반복되는 거예요. 5가 무한히 반복되는 거예요. 그죠? 무한히.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게 10개잖아요? 그럼 10개만 딱 뽑아내고 끝내요. 그래서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. 그게 사이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